안녕하세요. 관상학 공부 같이 하시죠. 오늘 관상학 공부는 눈빛이 지극히 어둡고 탁하고 도끼가 있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랍니다. 눈빛이죠? 제가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죠? 왜 눈이 중요하냐, 이렇게 강조를 하냐. 눈은 정신이죠. 그리고 눈은 마음입니다. 자연에 비유하자면 해와 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해고 오른쪽이 달입니다. 해와 달은 빛이 낮죠? 해는 달보다 빛이 강합니다. 달빛은 은은하죠? 그래서 눈에 빛이 나되 한낮의 해처럼 너무 빛이 바깥으로 돌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되 은은하게 맑고 깨끗하게 빛이 난 게 좋은 눈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마음도 선하거나 포근하거나 아량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눈빛이 지극히 어두운 사람, 어두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게 되면 하늘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먹구름이 끼었죠? 어둡죠?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 하늘,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가시죠? 상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하늘의 빛과 같은 눈빛이면 이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탁하다. 눈은 해와 달이라고 했죠? 해와 달이 탁하면 안 됩니다. 물도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탁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눈빛이 탁한 사람, 이런 사람도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끼가 있는 사람, 이런 눈이죠? 도끼가 있는 눈입니다. 도끼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해하는 그런 눈입니다. 눈은 자애로운 눈이 좋죠? 사람을 볼 때 자애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도끼가 있다는 것은 내가 동물로 치면 저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의 눈입니다. 잡아먹으려 하고 하는 그 순간의 눈빛. 이런 눈은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끼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그 눈빛이 보기에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 모양도 좋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보실 때 눈빛을 보십시오. 눈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눈빛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둡고 탁하고 도끼가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을 판단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상학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감정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항상 문제가 되거나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90% 이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로 볼 줄 안다고 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좀 자유롭죠. 상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안목. 물론 이건 쉽진 않지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빛,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